여러분, 이번에 제가 행신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신축이에요. 이 일대 아파트가 대부분 2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적고 행신역 초역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서는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고양시에서 처음 진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지금 정부 분위기라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개념이 생소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최근에 살집 채널이 분양단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올린 흑석 리버파크 자이 영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현장은 행신 신동화 파밀리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행신역 일대예요. 꽤 번화가죠. 행신역부터 현장까지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 열풍이 뜨겁죠. 하지만 저는 전매제도 바뀌니까 무조건 청약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현장이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건 다 둘러보고 총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양 현장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8단지 1번지입니다. 15층이고요. 세계동 136세대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고요. 창릉 신도시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죠. 이런 소규모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재건축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로는 가로 세로 할 때 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집 가에 길로인 걸로 추정합니다. 작은 섹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가장 가까운 역이 행신역이에요. 경의중앙선이고요. 낮 시간은 15분 간격, 출퇴근 시각에는 8분 간격으로 차가 옵니다. 역세권이냐 아니냐는 애매합니다. 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카카오 지도상으로는 19분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길이 대로고요. 경사도 별로 없어서 걸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얼마지? 하는 궁금증이 고개를 드실 것 같습니다. 청약 공고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저도 가격은 아직 몰라요. 이런 경우 가까운 신축단지를 기준으로 알아보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대 아파트는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 대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신 3차 SK뷰가 이 일대에서는 그나마 신축입니다. 2009년 단지니까 지은 지 10년 됐네요. 현재 가격은 25평대가 4.3억 원 수준, 실거래 최고가는 이번 4월에 있었던 4억 2,900만 원 거래입니다. 이번 현장은 세대수가 적다는 아쉬움과 신축이라는 기대감이 혼재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이 일대 아파트는 대곡역 호재를 꼭 이야기합니다. 3호선 대곡역에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 복선전철 등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특히 GTX-A는요, 고양시의 구원투수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삼성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곡역 영향권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지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 저는 여기부터 대곡역까지는 너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호재를 이야기하기에는.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마을버스를 타도 되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 호재 없는 지역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행신역에 주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이라서 배차 간격이 아쉽기는 하지만 서울 접근성은 좋아요. 공덕은 15분이면 가고요. 용산은 20분, 왕십리 40분 컷입니다. 그리고 배정된 차가 많지는 않지만 KTX가 정차하는 역이에요. 당연히 부산까지 갈 수 있고요. 시간표를 보면 하루에 10번 정도 운행합니다. 이래저래 입지가 좋아서 고양시가 육성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고양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있죠. 신축이라 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대가 작긴 하지만 신축은 IoT같이 생활 편의성이 높은 최신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축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인기가 높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일대 아파트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 내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신축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행신역 일대 상권이 훌륭하고요. 도보로 이동하기 멀지만 3호선 화정역부터 화정중앙공원까지 상권이 큽니다. 배정초등학교는 무원초등학교 단지에서 대로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학군이 뛰어난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가까울수록 좋죠. 여러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비하면 작죠. 이런 식의 소규모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올리는 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정부가 정책 발표하는 걸 쭉 보면 큰 맥락이 보이잖아요. 정부는 지금 이런 종류의 사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공공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발표했고요. 이번 용산 정비창도 있잖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의 일환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형 건설사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여기만 해도 신동화 건설이잖아요.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있고 좋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건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많잖아요. 우선 이번 8월이 지나면 전매 제한 제도가 바뀌면서 대부분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시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고양시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죠. 거기다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 1순위라는 이유로 관심이 높습니다. 저는 투자 목적으로 이런 현장만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생활권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시고 청약을 계획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행신역 일대에 지어지는 반가운 신축인 만큼 이미 이 지역 생활권이시거나 여기로 이주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시죠? 다른 분양 예정 단지도 제가 이런 식으로 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